음악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기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오카리나 연주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선 아이들까지 총동원, 열심히 노래 연습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카리나의 노래까지 뭘 준비하시나 봐요. 네, 오늘은 이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죠. 한번 크게 불러줘야 돼, 알았지? 여기는 저희 엄마고 여기는 할머니분들, 그리고 할머니. 이모님, 그리고 여기는 사촌 동생들. 이렇게 가족끼리 그냥 음악회?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열리는 가족 음악회. 할아버지가 직접 응원을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순서를 보시래요. 순서 할 때, 요거는 앞에는 애들 할 때. 첫 음악회다 보니 직접 순서도 챙기는데요. 공연의 기대가 큰 만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야, 그런데 가족 음악회를 어떻게 열게 됐죠? 개인별로는 그래도 조금 미움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 그게 그냥 눈 놓을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같이 음악을 하고 하다 보면 대화도 해야 되고, 서로 뭐 믿고 곱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 그냥 곱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고, 그 서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가족음악회 대박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 특별한 선물에 마음을 담아보는데요. 네, 뭘 그리시는 거죠? 한 획 한 획 멋지게 솜씨를 발휘해 그린 건 오늘 가족들 앞에 데뷔하는 오카리나 팀의 단체복입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 늘 가족들에게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옷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고 내가 해나온 것을 가족들 잊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하나의 뭐 인생의 삶의 보람이죠. 이거는 즐거울 희.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는 즐거울 희잖아. 감사합니다. 정말 가득한 선물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음악회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 입고 모두 맞춰 입고 오늘 음악회 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자, 음악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멋진 플래카드도 보이고요. 손님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우리 고모님, 고모부님, 그다음에 우리 숙모님들, 삼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우리 뭐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연주회가 있을 때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30명에 가까운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고 나니 얼굴 도장 찍기 바쁜데요. 평소에도 오순도순 자주 만나지만 가족 음악회는 처음이다 보니 다들 뜨거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가족의,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음악회에 막이 오르고 오카리나 팀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죠? 좀 떨리네요. 애기들 앞에서 하려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카리나를 배운 지 6개월.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가족들 앞에 설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들, 손주, 조카와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공연에 보는 사람도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예쁘겠어요. 너무 귀엽고요. 예. 꽉 깨부러주고 싶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여러와 같은 함성을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은 집안의 대장이자 음악회 주최자인 할아버지, 그리고 예쁜 소녀인데요. 색소폰과 플룻의 합동 공연. 아름다운 선율이 가족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영원히 잊지 못할 제1회 가족음악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여서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 되니까 더 즐겁고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 음악회를 열게 되었는데 가족 모두 화합해가지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 가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2회, 3회, 10회, 20회 계속 발전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기쁘고 신날 때 늘 곁에 있어주는 음악. 음악에 있어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운 순간이 많은데요. 배울 수 있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어 신나는 음악 앞에선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올겨울 가슴 따뜻하고 마음 훈훈한 음악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좋은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다들 음악을 즐기셔서 그런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코디언 배우는 어르신이 연주를 탁 하시고 옆에서 어머님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취미를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네, 봉사활동까지 다니신다고 하니까 정말 멋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올해에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아코디언 동호회는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동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을 하고요. 또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달에 만 원이면 수업도 받을 수 있고 연습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아코디언 동호회라고 하니까요. 아코디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정말 악기는 한 가지라도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나 또 가족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연주회도 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요즘은 명절에도 다 모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죠.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주회를 통해서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같이 연주도 하고 또 음악을 공감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들끼리 참 돈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첫 회라서 그런지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음악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신났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정말 정말 되고요. 또 가족들의 바람대로 2회, 3회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멋진 전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악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배우고 가족 그리고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더 큰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아빠한테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좀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하셔야겠네요. 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